뭐가 안녕히 가세요야? 너 왜 이렇게 벌 떨어졌니? 우리 쟤니 바보야? 그네? 어? 아니 얼굴 이뻐, 몸매 좋아, 실력까지 있는 애가 착하기까지 하면 어떡하니? 아, 우리 쟤니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.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? 너 개조가 필요해. 그게 내 정도냐? 자, 내 눈을 한번 바라봐. 어? 생긴 건 신인한데 하는 짓이 신봉선이다. 아우, 좋지 않아. 가슴이 D컵인데 A컵 브라를 하고 있어. 너무 아프다니까? 88 사이즈도 낑기는 애가 사살을 입으면 찢어져. 원빈이 박명수처럼 행동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. 뭔 말인지 모르겠어? 잘 들어.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거야. 누구도 자기 껍질을 부정할 순 없어. 자, 따라해. 엄마, 아빠, 나 이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난 내 행동에 책임이 있어. 난 책임이 있어. 그렇지. 예쁜 애는 예쁜 애처럼 울어야 해. 미정아, 너처럼 울면 어떡하니? 그건 차라리 교만이야. 너는 너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. 못생긴 애는 못생긴 대로 울어야 해. 내가 대신 울면 어떡하니? 잠들만 한다지 경범죄야. 너는 너 주변 사람들을 역겹게 만들어. 인연은 인연답게 고마운 고맙답게 살아가는 게 기본 예의. 예쁜 애는 터스가 주고 아니면 가르쳐. 우리나라 동방예지구 나란 애들까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서양 애들 예의 없어! 우리 인생은 몸뚱아리 속에 갇혀있어. 죽기 전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지.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. 예예예예.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지마. 짜증나. 아니 그래도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건 조금. 너 사장님 쟤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? 좋아,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. 우리 과일가게로 한번 가볼까? 과일가게에서는 말이야, 탱글탱글한 놈들은 위로 올리고 썩고 문드러진 애들은 밑으로 깔잖니. 깔잖니. 과일로 친다면 넌 흥분 사과 새빨간 딸기
데뷔를 해서 노래와 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르 뮤지컬에 꼭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습득력이 조금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이종혁 선배님께서 칭찬해주셨던 순수한 면이 있다고 해주셨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뭔가 더 딥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쌓아갈 수 있는 게 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예, 그리고 노래 연습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계신 바다 언니께서도 굉장히 많이 코칭을 해주셨고요. 뮤지컬 뭐 발성이나 그런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가면서 스케줄 도중에 제가 시간을 계속 내서 스케줄 도중에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연습을 했었습니다. 일단 일본 오사카에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또 미니는 개가 뮤지컬을 하면서 또 카라가 아닌 또 뮤지컬 배우로 처음 시작을 하는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행복했었고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일본에서 이런 창작 뮤지컬 멋진 뮤지컬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. 또 일본 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나마 조금이나마 또 한류 아이돌로 이렇게 또 뮤지컬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게 조금 뿌듯한 면도 있었고요. 그리고 성대 결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 오사카 공연 때는 이게 진행 중이 아니었고 정확히는 지금 성대 폴립이고요. 아무래도 계속 목 관리를 하면서 지금 뮤지컬에는 지장이 없도록 일단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네, 저도 관객과 약속을 한 부분이고 저도 첫 뮤지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욕심을 내어서라도 또 뮤지컬을 보러 오신 분들께는 최대한 그런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료화면을 가끔 보시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체력을 상당히 보유해야만 무대에서 성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, 당시에도. 그래서 저도 이번 작품에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한별 역할, 저희가 더미를 입고 특수문장을 한 상태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그런 노래할 때 어떤 장치에 의한 그것 때문에 체력을 무척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. 그래서 저도 끊었던 아침 조깅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사실 어릴 때 접했던 그 단전 연습 중에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배에 올라와서 하는 그 연습이 있는데 제가 그건 정말 어렸을 때 제 데뷔 당시에 아이돌 출신이었지만 라이브로 고집하고 싶었던 그 아이뮤어걸 당시까지 연습했었던 이렇게 사람 가만히를 올리고 부르던 그 복근 연습이 있었어요. 현재 요즘에 집에서 가까운 친인척과 함께 배에 성인을 올리고 이 배에 힘을 줘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특수한 연습을 좀 당분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미녀는 괴로움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이 한별이의 괴로움도 겪고 그런 내면을 많이 쌓아서 작품 이후에 더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제 자신이 자신감을 찾아서 그런지 더 많이 예뻐진 것 같습니다. 네, 900번 제니입니다. 우와, 미모가 아주 출중한데? 이뻐! 혹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친 거 아니야?
이거 나중에 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을 해봐요. 네? 아니요. 전 무서워서 그런 걸 안 했습니다. 전 순수 자연미인입니다. 요즘 순수 자연미인이 어딨어요? 야, 성준아, 성준아. 저 그냥 유료 가수 시키기엔 너무 아깝지 않니? 사장님, 제니. 제니. 네, 제가 제니입니다. 그만 주세요. 이 노래 잘 알죠? 네. 잘할 자신 있어요?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어우, 자세 좋아. 그래. 준비되면 시작해봐요. 지금 시작해. 조금씩 뜨겁게. 두려워하지 마. 내가 큰 가수 되는 거야. 그럼 K팝의 선수지야. 초특급 신인 가수.